4. 스콥스의 동굴이에요. 스콥스의 동굴 들어가야 되는데요. 여기도 정말 끝장나게 어려워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콥스 동굴을 들어가야 할 겁니다. 수정의 성. 근데 사실 여기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. 엄청나게 어려운데 하도 이제 사진의 도시에서 스페이스 맘마탄을 자잘한 산이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게 막장성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는 그런 산이죠. 수정의 성, 그리고 그 조의 레스토랑, 그리고 스콥스의 종류석이고요.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그 짜증을 유발하는 그 뭐냐 스테이지들이 많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수정의 성. 전 HP가 없죠. 이렇게 먹으면 이제 저기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수정 이게 생기는데요. 그럼 이제 감옥이 생기죠. 야,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걸 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자, 여기 가면 자 뭐가 생겨있죠. 피. 그리고 여기는 오는 이유가요,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대비해서 요 밑에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스타일이기는 해요. 헐,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면 답이 없거든요? 근데 금색 주먹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색 주먹 갖고 가고 피를 채워서 가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시작. 아, 저거를 대면 안 돼. 괜히 뻘짓을 좀 해봤어요. 라이프가 지금 89까지 떨어진 가운데. 다음 스테이지 때문에 솔직히 피가 좀 필요해. 요 스테이지에서는 안타깝게 요 스테이지는 안타깝게 주먹 스피드 생각은 없어요. 긴 스피드가 나오는지. 여기서 불안하니까 사진 찍고 갈게요. 매달려야지 감옥이 생기거든요. 불안해서 사진은 찍고 가도록 하겠어요. 다시 돌아가야 되고. 여기선 돌아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감옥이 한 개 있고. 어이씨.
머리가 이래요. 피부 좋아요? 그러니까 그 링 부스팅 기술을 이용하면요, 여기를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. 자, 이제 주먹 스피드를 얻게 되죠. 자, 그리고 여기 한번 내려가 보세요. 이 섬 지역 딱 가리시면 얘들을 내려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상대하지 말고 지나치세요. 덮치 먹는다. 도착해 먹는 걸 좋습니다. 덮치 먹는 다. 아 맞다, 나 여기서 죽으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킹 이렇게 필요한데. 원래는 여기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. 근데 헐. 다시 가야 돼. 아까 그 마법사 놀이 마법사 스테이지가 마지막에 하나 있거든요. 아까 여기서 생긴 거에 그 이거 구름 타고 왔는데 마법사 스테이지에서 필요해가지고 팅 10개를 모아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사진 찍어놓으면 저기 저 3개 먹은 거 그거까지 합해서 10개 모아야 돼요. 죽으면 안 돼요. 주먹 스피드를 좀 갖고 있으니까. 오, 예. 위험했어요. 잘 안 올라가죠, 여기가. 이렇게. 저기 은근히 어렵다. 여기는 원래 깨고 가도 되고요.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뭐 여기 원래 떨어지면 죽는 데라서. 자, 그리고 여기는 원래 끝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지 끝나거든요. 왼쪽으로 가면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요. 자, 마지막 그 마법사고요. 11개 먹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는요, 한번 놓치면 좀 힘들어요. 와, 10개 먹었다. 다시 살았다. 와, 아까 한 개 빼먹었거든요. 다시 할 수 있어요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는 뻘짓 하지 마세요. 그냥. 겁나 어려워. 이럴 때나 좀 올라갈
때는 뻗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얘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낼 수 있고요. 감옥 6개 탔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인 조의 레스토랑, 조의 식당으로 들어갈 거예요. 잠깐만요.